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비슨 중고 바이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21년식 할리데이비슨 펫보이 모델이고요. 출고한 지두 달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무려 56km밖에 되지 않는 완벽한 신차급 중고 모델입니다. 제자리에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완벽한 모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윈드실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뺐다 꼈다를 할수 있는 윈드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LED 헤드라이트 좌우에 패싱 램프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 놓으셨습니다. 원래 정품으로는 나오지 않는 제품인데 옛날 펫보이 모델을 회상하면서 브라켓을 새롭게 개조를 해서 만들어 두셨고요. 이쪽에 장착된 스위치로 패싱 램프를 껐다 켰다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에 스컬 컬렉션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X캡도 장착을 해 놓으신 상태고요. 당연히 주행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론트 타이어에 솜털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바이크와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엔진 가드를 머스테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하게 발을 뻗을 수 있는 하이웨이 페그 보조 발판도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판 디자인은 스컬 컬렉션으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21년부터 크롬 베이스로 변한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20년까지는 세팅 크롬이라는 무광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14 1868cc 엔진에 6단 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토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단 기어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낼수 있는 할리데이비슨 신형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 뒤쪽에는 리어 서스펜션의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돌려서 숫자를 높이면 승차감이 하드해지고 숫자가 낮은 숫자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소프트해지는 방식입니다. 법적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를 장착을 하고 계신데요. 가져가시는 분 취향에 맞게 튜닝 머플러로 장착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이 되는 선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할수 있게 좌우에 굉장히 멋진 수제로 제작된 통가죽 새들백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방금은 우측, 지금은 좌측 새들백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새들백의 디자인입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 내부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이런 걸 제작을 하게 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장식이 많이 들어간 걸 보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2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면에 있는 블랙박스 모양이고요. 후면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디자인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 때만 촬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촬영간의 모든 내용을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테일 램프는 모두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타이어는 240짜리 할리 데이비슨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차이기 때문에 솜털도 살아 있습니다. 소모품은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하단부에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전원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만땅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시텍 충전기를 구매하게 되시면 잭바이잭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이웨이 페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기어 변속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시소 기어를 장착해서 앞꿈치와 뒤꿈치로 기어 변속을 할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스컬 디자인의 그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좌우 다 스컬 컬렉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무선 충전 핸드폰 거치대를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알루스 제품을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주행 거리는 57km. 불과 인도 받으신 지는 아직 두 달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보증 기간도 짱짱하게 남아 있고요. 소모품도 좋고 또 1600km, 8000km 정기 점검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옵션 상태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만 변경하시면 큰 무리 없이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에 보관 중이고요. 판매하시는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차주분과 연결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